네, 지난달 이례적인 폭염으로 배추와 시금치 등 고온에 취약한 채소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 중 채소류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18.6%, 전년 동월 대비 11.5% 올랐습니다. 전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3.2%, 전년 동월 대비 2.2% 각각 상승한 것보다 오름폭이 컸습니다. 반면 올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사과와 배등 과실류의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9% 떨어졌고, 전달보다는 6.9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